안녕하세요, 로보닉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XS 맥스에 벨킨 강화 유리를 한번 부착을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제 영수증인 거죠? 네, 맞습니다. 보관하셔야 됩니다, 고객님. 네. 차손은 안 되고 접착이 불량인 경우만. 네? 맞습니다. AS 카드. 네네. 끝입니다. 와, 간편하네요. 8시간 정도는 이게 뭐 좀 붙으려면 그 정도 시간이 좀 48시간 정도. 네, 그 정도 걸리는데 그 이후에도 자꾸 뭐 뜬다라고 생각 드시면은 저희 방문하시면 교체 도와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48시간. 네, 48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완벽하게 붙으시려면. 이렇게 벨킨 강화 유리를 부착을 하고 왔는데요. 사실 3만원이라는 가격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 가성비 면에서 일단 탈락인 것 같아요. 가성비 면에서 탈락이고 거기다 여기 상단에 노치 부분은 또 보호가 안 된단 말이죠. 요즘에 웬만한 제품들이 풀커버로 해서 상단 노치까지 보호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요 부분 생각보다 기스가 많이 납니다. 아이폰 10 같은 경우는 확실히 기스가 많이 났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격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 AS, 2년 동안 AS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상 새 걸로 교체해주는 것도 아니고 파손됐을 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이 가격의 이유라고 생각하기도 좀 그렇고요. 지문이나 올레퍼빅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착을 하면서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좀 오만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벨킨 강화 유리 부착기였습니다. 어쨌든 기계로 한 번에 싹 붙이는 건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계로 붙이는 게 거의 뭐 100% 완벽하게 부착이 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경험이었다. 요 정도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재밌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